판사님이 잘 안 듣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네. 발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는 이유가 네. 아, 지는 이유? 꼭 그건 때문은 아니겠지만 네. 네. 패소하는 이유가 잘 생각해보면 네, 안녕하십니까. GBT 음성코치 장PD 오세환 변호사입니다. 반가워주세요. 세상의 모든 직업군의 목소리를 만나는 시간 중에 특별한 분을 또 모셨는데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장PD님한테서 발성 교정을 받았던 오세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금도 받고 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변호사분을 이런 자리에 또 모시기가 쉽지 않은 기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들이 네? 있어서 또 모셔봤습니다. 궁금한 게 변호사분들이 발성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있는 편인지. 일단 제 주변에서만 봤을 때는 그렇게 관심이 높지는 않은데 목소리가 좋다 이 정도만. 드라마 같은 걸 보다 보면 변호사분들이 발성이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왠지 변호사분들은 다 발성이 좋을 것 같다. 뭐 실제로는 그렇지 않나 봐요. 드라마는 뭐 배우들이 하니까 법정에서는 아무래도 마이크 대고 발언을 많이 하다 보니까 특별히 발성에 신경 쓰는 분들이 좀 적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또 세환 씨는 이렇게 발성 교정 센터에 찾아오시게 된 거죠? 그러면 어릴 때는 이렇게 노래하는 것도 좋아했었고 목소리에 대한 관심은 있었는데 직업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얘기를 할 때 이상하게 재판부가 안 듣고 좀 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PT를 할 때도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전달할 내용은 많은데 저는 피곤해지고 잘 듣지를 않은 것 같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배우게 됐습니다. 이 자기개발을 목적으로 또 찾아오시게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발성을 딱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 모니터를 또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기관들 중에서 그런 많은 학원들 중에서 성원 발성교정센터에 와야겠다 결정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든지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좀 길긴 한데 네네네. 성우 학원도 알아봤고 아나운서 학원, 스피치 학원 다 알아봤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저희는 저기 직업군은 기본적으로 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GBT 전문의학 발성 보컬 책이 있어서 네. 그 책이 처음에 나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했더니 이분들께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사실 책이 제일 컸죠. 아, 그럼 교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알게 되셔서 오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작 교재를 많이 보진 않아서 네. 그래도 또 많이 연구하고 계시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로서 일하시면서 목소리를 좀 다양하게 써야 되는 상황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역할에 따라서 좀 다른데 뭐 예를 들어 증인신문을 한다 그러면 약간은 설명을 해가면서 압박을 해야 될 땐 또 압박을 해야 되고 또 재판부의 지위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마이크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마이크가 없는 상태에서 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돌발적인 상황도 많이 있죠. 그런 돌발적인 상황들과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재판 시에는 목소리를 또 사용하는 방법이 또 거기에 맞춰져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이크를 사용을 하실 때는 마이크에 맞춰서 목소리 볼륨이나 발성적으로 또 컨트롤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우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를 미처 못한 상태에서 바로바로 네. 바로 의견을 얘기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저 혼자 주어지는 이제 PT 한 2, 30분 동안에 강약 조절이라든가 주의를 좀 확 끌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목소리를 어떻게 써야 될까 이런 분들 좀 잘 모르겠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변호사 일을 떠나서도 네네.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때 내 목소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꼭 이 직업이 아니라도 다양한 분들이 네네.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갖고 있는 고민이고 때로는 이제 의뢰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네. 상담할 때도 신뢰감을 줘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목소리는 조금 다양하게 써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이 그냥 전화 통화도 많이 해야 되고 재판 시에 많은 상황들에서 목소리를 좀 강하게도 써야 되고 이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목의 피로도가 상당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좀 일을 하고 나시면 좀 목이 아프실 때가 많아요?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T나 증인신문 같은 것들을 하고 나면 몇 시간 정도 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좀 내는 것이 힘이 들수록 네네. 저도 이제 친절하게 하기가 힘드니까 그죠. 네, 좀 그런 부분들이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목이 지치면 자기 감정과 좀 다르게 나는 좀 힘들어서 세게 얘기하는 건데 그 상대방은 뭐 화가 났나? 또 이렇게 느낄 때도 네네. 있고 또 반대로 조금은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목이 지쳐서 그냥 너무 유하게 이렇게 얘기가 될 때가 또 있을 것 같고 네. 적어도 자기가 생각한 어떤 이런 패턴대로 소리가 나와야 내가 의도한 대로 그 상대방도 듣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세아 씨도 저랑 이렇게 레슨을 하신 지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아 씨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좀 개선이 됐다.
뭐 일상생활에서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제 일상이 대부분 일이기 때문에 일하면서, 네, 일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뭔가 저희가 알고 있는 거를 설명을 드리거나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전에는 목소리도 좀 이렇게 힘을 줘서 내야 된다 생각하면서 또 사건에 대해서 생각도 해야 되니까 네. 두 갈래로 갈라져 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보다는 그래도 목소리 내는 것은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놓고 이 상태를 유지하고 조금 생각을 더 많이 하자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또 여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도 사실 꾸준히 배우고 계시지만 네. 기복이 또 아직도 있으시다 보니까 다시 복습을 하실 때도 있고 다시 기본기로 잡아드릴 때도 있잖아요. 네. 발성을 배우시면서 이 과정은 아직도 조금은 좀 어렵다. 아, 이거는 확실히 좀 더 진짜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라고 느껴지시는 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죠, 사실. 네. 많은데 당연히 많겠죠. 혼자서 연습을 할 때 선생님하고 같이 할 때 그 감각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무리 메모를 하고 배워도 네네. 혼자서 할 때는 쉽지 않은 것 같고 노래를 잠깐씩 들어갔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네네. 그때 썼던 어떤 훈련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아직도 살리지를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훈련법이나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알려드리고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라고 알려드려도 실제로 또 레슨 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현장에서 얼마나 긴장이 지금 되어 있는가를 제가 보고 빼드린 다음에 레슨을 진행하고 하면 더 효과가 잘 이게 느껴지실 텐데 네. 그런 걸 혼자서 캐치를 잘 하기 어렵잖아요. 네, 내가 맞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어 있고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연습하느냐에 따라 이게 효과가 또 바뀌다 보니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산으로 가시진 않는 걸로 느끼시는데 지금 어때요? 과거에 비해서도 최소한 이제 어느 부분에 힘을 빼고 말씀드려야겠다 네. 하는 부분도 있고 재판 전에 다른 변호사님들에 비해서 네네네. 조금이라도 이제 호흡을 원상태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무기를 갖고 있는 느낌도 들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내가 그 여러 상황 속에서 이 상황에서 좀 가장 그래도 발성을 배운 게 느껴진다 이런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혼자 이제 법정에서 원맨쇼 같은 식으로 쭉 시간을 길게 끌면서 얘기를 해야 될 때는 이전 같으면 뒤로 갈수록 힘이 많이 빠졌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약간 주의도 많이 흐트러지는 것 같았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호흡의 흐름을 통해서 말을 하니까 네. 저도 이제 답답한 느낌이 좀 덜하고 조금 더 전보다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여러 훈련법을 또 가르쳐 드리긴 했잖아요. 그 중에 또 이제 다 기억이 나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방법은 조금 실제로 내가 그런 발성을 좀 호흡을 되돌리는데 아니면 긴장을 빼고 이렇게 복압을 찾는데 복부 압력을 찾는데 도움이 된 훈련 같은 것들이 있다면 기억나시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빨대가 잘 맞는 사람인 것 같고요. 빨대요? 네, 빨대를 통해서 나가는 것들을 느끼고 실제로 그 감각을 찾는 방법이 좋았던 것 같고 나머지는 호흡 어택도 빨대만큼은 아니지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소리 내기 전에 호흡이 과한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 상태로 나갈지 말지 판단하는 것들이 그 생각을 하는 자체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전에는 이런 템포를 한 템포 쉬어간다는 느낌을 몰랐는데 맞아요. 지금은 꼭 그걸 하고 나서 또 연습도 조금씩 하니까 같이 해서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진짜로 처음부터 이런 사실들을 설명을 드려도 실질적으로 그거를 적용을 해보려고 시도하신 분들만 느끼시는 포인트 같아요. 내가 숨이 나오는 타이밍이나 숨이 좀 들어오고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좀 예민하게 체크해보시는 거를 해보시면서 느끼신 포인트 같아서 그것만 진짜 안 잃어버리셔도 웬만한 목소리의 기본은 좀 잡을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또 이렇게 변호사 일을 하시면서 네. 또 일상생활 하시면서 연습 시간을 따로 내셔서 연습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지금은 어려우신지 이것도 궁금해요. 대체로 아침에 출근할 때 요즘엔 또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디서 소리가 나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 혼자 이렇게 숨을 내쉬다가 조금씩 소리를 섞어서 연습을 하는 정도. 그러니까 버스를 기다린다든가 뭐 그렇게 연습 시간을 갖고 일상적인 대화나 통화하실 때 최대한 호흡을 신경을 쓰고 자세라든가 이런 걸 신경 쓰는 정도만 또 하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전화를 거는 입장이라면 자세를 좀 잡고 잡고 이렇게 통화를 하고 갑자기 걸려오면 네. 일부러 좀 늦게 받는다든가 네, 그러면서 조절을 하고 이렇게 받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목소리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도 연습량이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닌데다 보니까 저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실전 상황에서 연습을 하는 방법과 좀 어떤 걸 신경 쓰고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걸 좀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연습이 시간을 내셔서 하시면 더 좋겠죠. 네, 꼭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인에게
이 목소리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다, 뭐 아니면 네. 발성이 좀 좋아진 것 같다, 이런 피드백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사실 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진 않아서 네. 아.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네. 배우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아, 듣기가 좋아진 것 같다, 인사치레일 수도 있는데 네. 해주는 그래도? 것 같아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주변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일단은 전보다 나아졌다고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은 제가 이제 만족하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거는 그 정말 근데 자기가 조금 그 예민한 감각과 이런 섬세한 감각들을 생겨서 그 이후에 좀 더 신경 쓰면서 말을 하다 보면 점점 또 주변 사람들이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세아 씨가 생각하셨을 때 발성이 좋아지면 어떤 점이 일상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은지. 대인관계에 있어서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소리 자체가 사람의 외모와 더불어서 이미지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근데 적어도 목소리가 명확하게 전달이 된다고 하면 상대방도 이해하기 쉽고 내가 존중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적어도 내 이미지 형성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예전에 제가 마트에서 제 뒷번호를 부를 때도 네. 아주머니들이 못 알아듣으니까 그게 좀 답답하고 약간 내 발음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럴 때만 써서 좀 그렇긴 한데 호흡을 가다듬고 쭉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드리면 네. 바로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는 전보다는 자신감이 좀 높아진 것 같다. 아. 그런 점이 일단 좋은 것 같고, 또 이제 목소리가 좋다는 거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네. 뭐 소개팅을 한다든가 네, 뭐 이러면 전화로 이제 연락을 주고 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때도 목소리를 듣는 사람한테 호감을 조금 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실제 만나서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목소리를 통한 어떤 긍정적인 효과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성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 장 PD님하고 1년 동안 꾸준히는 못하겠지만 배우면서 느낀 것은 선생님께서 참 다양한 훈련 방법과 교습 방법을 통해서 좀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는 편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사실 발성 말고 다양한 것들을 배워봤거든요. 야구도 배우고 뭐 플룻도 그렇고. 근데 참 알아듣는 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렸고 알아들으면 그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려웠는데 선생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잡아주시니까 저한테는 오랫동안 좀 남았던 것 같고, 기본적으로 발성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 스피치 학원이나 뭐 성우 학원, 아나운서 학원 이런 데를 좀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겠지만 과연 이제 발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노래가 아니라 어떤 연기가 아니라 발성을 위한 그런 기관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 아, 네. 제가 이제 속한 집단에서 네. 변호사님들 중에 관심이 또 있으실 수 있으니까 네. 말씀을 드리면 네. 판사님이 잘 안 듣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네. 발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는 이유가 네. 지는 이유? 꼭 그건 때문은 이유? 아니겠지만 네. 네. 패소하는 이유가 잘 생각해보면 임팩트를 주지 못했지 않나.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의뢰인들이 법정에 와서 방청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우리 변호사 굉장히 무력하다, 돈값을 못한다. 이런 면에서 변호사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변호사님들이 좋은 발성을 배우셔가지고 패소가 아니라 꼭 승소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또 오세환 변호사님도 모든 재판에서 또 승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태까지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목소리를 만나는 시간 월터뷰였고요. 다음에는 또 색다른 직업군의 목소리를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 PD 오세환 변호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